구약 시대의 복은 재물의 복, 재물의 복을 하나님 주셨고, 신약 시대의 복은 영적인 복.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과거에 워낙 어려웠으니까, 못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기복 신앙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 기복 신앙 때문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것은 지금 보시기에 거치기에는 어려워요. 안 돼요. 왜냐면 지도자들부터 벌써 기복 신앙에 사람이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가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등급이 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보였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이 흘러갈 때에 호응이 될 거예요.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호응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해야 돼. 묻지 말라고 하냐? 묻혀야 돼. 그래서 제가 건강만 내리만 하면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피곤하고 있어요. 하여튼 아쉬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 기복 신앙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쥐약에 세우는데 욕하고 다 기복 신앙에 딸에 있으면 욕심을 섬는 거죠. 사람은 욕심도 버리라고 심리학적으로 말할 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받으면 나도 받고 해서 받았으면 나는 죽 줄 알았는데 나는 죽 줄 몰라요. 받기는 받았어요. 또 나를 죽인 대로 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다 가난한 사람, 부자한 사람, 또 나라에다 이제 그래서 죽여 먹을 사람이 없다고 왜 다른 나라에다 갖다 주냐? 그렇죠. 이게 오늘의 기독교인의 잘못이죠. 모습.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님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나라에다 쓴 거 딱 그냥 한 것만 하고 둘이 다 뭔가 좀 해야 돼. 나라가 지금 큰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 먼저 산상으로 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복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 복이고, 재물 있는 사람이 복이고, 미모가 있는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오카는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이제 1절부터 8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을 나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자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한테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라 하래.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가르치지 말아야 돼. 그저 하나 기도시키자만 전화 보니까 지금 기도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배워요. 할렐루야. 결국 가르쳐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명예가 있고 의지가 있고 재물이 있고 비모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옳다. 할렐루야. 가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어려운 거예요. 가난, 마음이 가난해서 비운 거예요. 욕심을 써야 돼요. 욕심이라는 뭐예요? 우상을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는 뭐예요? 마음이 죽이잖아요. 네. 또 교만이 없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해야 돼요.
명예에서 있으면 그만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만하고, 성공 좀 했으면 그만하고, 그만했어. 과거에는 정말 그 지하실에서 호흡해서 교회가 부르고 있으면, 아유, 이제 오래라. 크고, 치고, 아유, 음성도 따라가서 축사해라. 돈이 있을 텐데, 명예에 있을 게 더 겸손해지고, 막 음성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렇지 못할 때 싫어하는 것 같은 거야. 그렇지 못할 때 사는 것 같은 거야. 꼭 그만해. 막 있어. 예수 내 마음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 귀한 거야. 있는 것을 가서 나 가는 나도 줘라. 그리고 나 가라. 그러면 뭐가 있으냐고 했는데 그것이 귀한 거야. 자기 편에 맞는 말씀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사로 그대로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 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자가 아까서 말씀드린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 욕심이 사는 죄라고 죄가 사서 사망합니다. 욕심이 얼마나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배고 쉬고 뭐 은퇴를 받아도 그거 가지고 뭐 참가합니다. 그 차고 나도 죽을 만한 낙자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뭐, 하도 뭐가 아쉽다 나네,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믿어라. 그러므로 욕심을 벌써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만을, 생각하신 자리에서 나쁘고 초라한 자들 봐. 그럼 그들을 대해. 그리고 왔으면 대해. 예수님도 있잖아요. 가장 많은 자들 강력 치료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제들도 갖고 나오시잖아요. 꼭들 선택하시잖아요. 치료에. 명예인 사람, 권위인 사람, 대중인 사람, 치료인 사람? 아니에요. 천지한 사람. 세상 불치, 세상 명예도 벌써 모르냐. 어우, 고장면만 내만, 이제 멍청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낮은 자들을 이제 내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했어. 여기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온유와 독창이 있어요. 항상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마음의 충분. 세 번째는 뭐냐?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를 다 건져받았어. 또 미래의 죄도 용서를 받았어. 현재의 죄도 용서를 받았어. 그럼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죄가 내 마음속에 없어진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심히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죄가 부족해서 더 실수하게 되고 잘못했어. 그럼 많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빨리 회개하면 회개가 되는데, 그만, 범죄 안 하고, 쉽게 너무 지키라고 했을 때, 도둑질 내거나, 또 살인을 내거나, 또 간음을 했거나, 또 거짓말 했거나, 이거 용서받기 힘든 것이죠. 일상적으로. 우리 날마다 귀신들을 그래, 내 마음에 탁 펴있으면, 거기 누가 있냐? 주님이 마음을 잡고 있어.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충분이 없어. 가정의 충분이 없어. 우리 예수님 믿음을 말하면, 마음의 충분이 이루어져. 가정의 충분이 이루어져. 교회의 충분이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말하냐? 두 사람 사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두 사람. 언젠가 또 혼자 살아. 그래도 마음에 충분히 있어야 혼자 살아도 이제 남편이 갔거나 아내가 갔거나 그럼 혼자 살아요. 그래도 마음에 충분히 있어야 돼. 마음 그래가지고 심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항상 마음에 충분히 두 부가 있어도 항상 마음에 충분히 있어야 돼. 가족이 충분히 있다면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래야 있어요. 가족이 충분히 있는 사람 별로 있어요. 항상 대학원도 많잖아.
충분해야 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충분해야 돼. 그래서 교회만 지도하고 지도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냥 시기 질도 주가 몰라 그냥 싸져가지고 그냥 와서 뭐 대담을 하고 서 설교하는 비판하고 따신만하고 이해만 충분해. 교회는 주 안에 사랑에 말씀하는 하나. 주님 예수 교회는 마귀가 물러나고 죄악의 숨을 물러나고 인간성이 물러나고 죄악이 다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사랑만 있어야 돼. 거기는 기도만 있어야 돼. 거기는 기쁨만 있어야 돼. 거기 감사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교회가 천국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큰 사명 받아서 주시죠. 큰 사명 받고 큰 인사 있으시죠. 참 대조도 오거든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서 다 같이 한 가족으로서 이제 영광을 위한 또 천국이든 복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라앉아.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했잖아요. 부하게 맞추고, 가난도 맞추고. 부에서 죄질까봐, 가난에서 죄질까봐. 그래서 인류는 좋다. 주님으로 말하네. 인류와 양심을 좋죠.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가난 땅에 있을 때에, 너 때문에 다시 몰라 불편했잖아요. 그러나서 만나고, 만나를 보시는데 고날 것만 주께서 아니라 고만도 그날까지 또 주셔. 그날 또 주셔. 근데 욕심이 있어서 많이 주신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사고 써버렸어. 써먹은 것이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나는 이틀 것 더 이상 이틀 것 주셨어요. 또 욕심도 더 다 써버렸어. 그래서 주님 나는 이단이 소리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나를 하나님하게. 아! 영광 올리는, 헌신 충성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 축원! 두 번째로 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싫어하세요. 명인 사람, 부재인 사람, 재물인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건강치 못해도, 재물이 없어도, 애통하는 사람은 뭐냐? 아니, 애통하는 사람? 애에게 통념해 잘못하는 사람, 눈물 뿌려 잘못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봅니다. 오늘날 눈물이 변화됐었죠. 회개가 없어졌었죠. 참 눈물 품을 나가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죠. 눈물이 변화됐어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과 같이 눈물 품을 다 흘려가면서 애통하여 회개하는 우리 동무들과 여러분 되시면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라고는 죄짓대랑 했었죠. 저녁만 외투고 아침은 죄짓장에다가 비자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시험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죄짓죠. 바깥에 나가면 죄짓죠. 우리 젊은이들 저녁만 되면 나가서 가요. 어디로 가요? PC방 가죠? 당장 가죠? 뭘 가죠? 그거 다 주어야죠. 술집 가죠? 다 주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모두 다 애통한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면, 마음의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가정의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기도하고 남편에게도 말씀하세요. 아내에게도 말씀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이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으면 항상 반족하기 위해서 크게 숨어서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죄의 나를 보고 없어졌어. 그 죄의 나를 보고 없어졌어. 그러면 애통하고 있었어. 눈물이 안 섞었어. 콧물이 안 섞었어. 식당에 먹어도 신기할 때는 핏방울이, 땀방울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요 성도들께서 제가 예시를 준비해 주라. 기도. 기도에는 유아가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말이 나고 기도해야 죄가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여자는 좀 좋잖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마음 변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지고 내가 더 하니까 한번도 되는 거예요. 내가 타내고 같이 타내고 또 뭡니까? 아 죽자고 그러면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막 때리고 상대방 그랬더라고 아내가 그랬더라고 남편이 그랬더라고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서 육아를 발견하고 또 남편 속에서는 발견 자녀 속에서는 발견 그러면 애통하면서 기도한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의 뜻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축복이 있을 거 아니냐 저희가 위로를 받으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애통하면서 기도 여자의 눈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남편한테 눈물이면 남편이 마음이 안 돼. 그래서 사랑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애통하면서 그래들을 찾아가서 믿어야죠. 남편이 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추원합니다. 아무도 다 알아주시나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사는데도 정말 위대하고 사는데도 알아주시나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도망가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죄를 믿는 우리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추원합니다. 그래도 참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랬지만 이 피가 한번 제 터지는 겁니다. 어찌 그래서 그냥 결국은 꿈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독특한 게 뭐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받고 한 이거 와서 한 2시간인가 이런 풀거든요. 지옥에 풀거든요. 풀어놨는데 지옥이 닫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푸푸푸푸 나겠지. 이, 저, 뭐야, 저, 이불에 막, 같이 입어주지. 싫어. 이런 지혈제를 들어 탁 막아도 지혈이 안 돼가지고 무서워하는데, 오늘 좀 바뀌었어. 아, 하나님 고기를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 또 위로를 해주시고, 아, 네. 또 미래를 주시고, 아까 누가 이렇게 아주 큰일 있으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뿌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제 위로는 하나님께로 받으시는 동역자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 축원이 저의 것이냐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통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하나님 뒤로 기다라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우리 기독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안 믿었어. 이거, 어떻게 파헤치지 몰라야지. 정말 필요하면서 안타까운 속상해. 그 다음에 몸이 한 사람 목이 나니 저희가 까면 기호를 찾아야 하시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다. 땅을 기호로 찾아야 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에 들어와서 결혼하. 할렐루야. 예수님 보수록 온유와 겸손 주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온
우리는 겸손을 자유로워.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되 거기에 아주 멋지는 희생을 해야 돼. 나라는 좀 희생을 해야 돼. 좀 줄 줄 알아야 돼.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있어서 교만하고 명예인을 보냐 권세인을 교만하고 이 교만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나야 돼.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 들어가서 배워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뭘 배웠어요 우리가? 겸손을 배웠잖아요. 온유를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고 말했어요. 뭘 가르치냐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 믿으면 되겠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을 수 없다 했는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시련을 사는 거죠. 그 세계 보면 어디를 주니까 주인치 갔어요. 신령한테 충분한 거예요. 영수로만 지옥도 보잖아요. 그걸 들고 지옥도 보잖아요. 차에. 내가 잘못하면 저도 들어갔구나. 이 세상에 70, 80년 더 세도 영원이야. 그러면 내가 보니까 저 천국은 정말 옷 벗어놓은 큰 그, 천국. 내가 죽지 않냐고 괜찮은 죽들 하구나. 내가 어리고 겸손한 죽들 하구나. 할렐루야. 네. 그걸 알아보면 어떻게 죄를 짓겠으며 어떻게 교만하겠냐. 교만하게 주님은 그렇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온유한 겸손한 자를 통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믿고 온유와 겸손한 우리 기독교 하나님 교육을 우리 성도의 대신을 주님으로 추원하저 아, 네. 세상으로 믿지 않는다. 겸손해. 겸손해. 그저 주인이냐? 겸손해. 아, 그 목사님 참 겸손하셔. 그 성도님 참 겸손하셔. 권사님 참 겸손해. 이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겸손해. 그래야 자꾸 친구가 많아. 교만한 친구가 없어야겠죠. 겸손해야 친구가 많아지는 거야, 진짜. 아, 네. 근데 이게, 지금 친구를 세계대로 참 안 좋아. 목회자도 세계 나오고, 아, 저 나름대로 교만해, 자만해. 어려워. 참 어려워. 내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 같은 거야. 여러분, 겸손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친구로 삼아서. 할렐루야.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역자야 여러분들 계시면 주님을 추원합니다. 아멘. 한글 말하지만, 난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우리 친구가 다 본다. 우리 친구가 다 본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이야. 내가 겸손해. 형님. 겸손합니다. 그거 달랐어. 아, 내가 목사하고 고개를 해서 천하를 해서 야간에 쭉 대화세를 치고 동생이라도 같이 미라도 같이 대소리 모으는 예수님에게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김에서? 맞아요? 네? 김에서? 김에서를 모으는 예수님께서라. 할렐루야! 김에스가 우리 뭡니까? 한비교회까지 뭘까 달랐어? 성령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한 사람 침대 끌어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냐? 우리 저 집사님도 그만해 집사님. 사실 목회자들은 죽은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전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집단이 있었나 우리 고생이 집단이 한 사람 주변 여자에 들어서 여성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지고 하늘을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땅을 도로 채워주세요.
화를 또 화를 참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말에 하나님 내 주셨구나. 내가 하려고 하던 거 하지 못한 거 못한 거 이제 하나님 서주셨다. 나도 그렇게 했죠. 감사해. 이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려고 하던 거 못한 거 우리 집사님 목사님이 역사실을 준비해 출연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땅을 지으로 차지하는 축복 역사가 있으시기를 준비해 출연합니다. 민족과 또 주종들이 교만한 것이 겁니다. 그 때문에 한가로 박장하지 못하는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도 인정하지 않아야지 호응하지 않아야지 또 가다듬 내리라고 해도 가다듬어야지 얼마나 섭섭하겠지. 진단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나 지시는 우리 기억과 또 한미 기억과 성경 대신을 주님께서 추천하 대번째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목이 나니. 할렐루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목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셨잖아요. 네. 그게 내가 빨리 보라 남자들과 다 주님을 피고 먹으시다 하면요 너희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것은 항상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의의 주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말은 의를 위해서 목마라서 물을 찾듯이 할렐루야 의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옳은 길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자님 그러잖아요. 의로운 교회 의로운 길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입을 건 먹고 살 것 때문에 염려 할 것 없습니다. 배불 것이며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 나는 진짜 큰 의로움이라 주인이라고 이 의로움을 주인이 도대체 주인이라면 다 탈락했어요. 가보다가 나가 생존을 받았어요. 내 목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성도는 어떡하소? 목사님들에게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또 후배들은 틀려서 어쩌나. 똑같이 돼, 똑같이. 농담하고, 농담하고, 아주 속상해 죽었어. 거기서 반응하다가, 내가 지키도록 하지 않았어. 교회 안으로 가지고, 이제 한번 건강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있었으면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명예 학박사는 받아. 또, 목회 학박사는 받아. 제 그 의사로만 저기, 뭡니까, 얼굴 상황 착한 데도 목회 학박사는 받아. 사실을 뭐 그만한다 했어요. 그런데 안에 바람에서 원치 않으시.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신이 처음에서 우리 교회가 떠났으니까 자신이 많이 가만히 가요. 그래도 감사해요. 바람만 높아서요. 교만해지겠지. 원하신 일은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를 위해서 이제, 목마르지. 죽임을 위해서 상급을 만든다. 사슴이 시림을 찾기에 가입과 같이 의를 위해서 쳐다다닌다. 지금도 숙소가 다행이었습니다. 아, 그렇고,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 참 찾아가려면 갈 수 있어요. 오라면 갈 수 있는데, 지금 못 가. 여기 본사님 오늘도 많이 표출 많이 되어 있는데, 의미를 줄 몰랐지. 제가 내가 대인적으로 백중생 하는 걸 미칠 거예요. 안 되면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죠. 그러나, 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해볼 것이다. 모든 걸 입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또 선교도 많이 주셔서. 이 선교하고 신교의 시간에 얼마나 내게 말하지만, 예. 150만원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도 다 생활하고 주고, 140만원 그저 선교하고, 신교하고
라고 생각해. 사람, 내 힘을 못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몸이가 있어. 수석에서 나오는 노력하는데 바치겠습니다. 저 설교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무슨 말? 그 교회가, 아, 나도 죽을 수 없지.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거기 한 해외에서, 우리 노래에서 그렇게 알려놨는데, 죄송합니다. 난 죽을 수 없지. 그리고 30만원 기독교 개혁 운동을 해도 나도 죽을 수 없지. 그럼 130만원 그만. 90만원, 110만원이에요. 그 130만원에서 좀 10만원 조금 더 해가지고 봤는데, 노래에서 좀 하시는 데서 10만원씩 거의 많이 쓰러졌지. 하나님께 무슨 기적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충분히 해주고, 나눠주시는 거 주다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배불러야,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불 것이며, 할렐루야. 아, 오늘 여기까지 말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한.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네 번째 뭐예요? 의여주는 것 말이다. 할렐루야. 요 네 가지를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사서 우리 믿는 자의 복은 무슨 복이냐? 영적인 복. 할렐루야. 유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오라고 하는 앞에 이제 주기도 놀라서 먹고 살고 있는 것만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헌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